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서 여러 가지 난치병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리는 홍해걸 톡.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귀담아 들으실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이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허리가 아팠던 진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디스크로만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강직척추염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전문가시죠. 우리 충남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또 퇴행성 관절염센터에 계시는 우리 심승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멀리서 오셨어요? 네, 대전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항상 비욘드 식구들에게 네. 통과 의뢰인데 네. 본인 소개를 좀 셀프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겸손하시면 안 되고 네. 최대한 거만하게 네. 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좀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자랑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어느 분야에서나 그 선구자적 앞서 나가시는 분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홍 박사님도 이게 의료계에서 이 언론계로 이 아주 초기에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셔서 제가 존경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김성윤 박사님, 그 한양대학교 병원에 예,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류마티스 병원을 세우셨고요.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지켜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대전 충청 지역의 대학병원에 류마티스 내과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내려가서 한번 선구자적 역할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존경은 하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지금 22년 전 얘기인데 98년에 처음으로 이제 대전에 이제 류마티스 내과를 설립을 했고요. 그 10년쯤 뒤에 또 저희 나라에서는 최초로 그 한양대학교 병원에 김태환 교수님이 류마티스 질환이 100여 가지가 넘는데 그중에 이제 강직척추염이라는 병을 처음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열정의 감동을 받아서 저도 그때부터 그 에이사스라고 해서 이제 국제 강직성 척추염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 회원으로 지금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성윤 교수님이 선생님이 그러면 스승님이신가 보네. 네. 제가 그 오래전에 현직 네. 기자였을 때도 인터뷰해 보면 네. 그 하도 환자가 많아서 그렇죠. 그 물도 못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갈 시간 아끼려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췌장 대기 환자 기록 보유자잖아요. 예, 뭐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네. 지금 그 얘기가 한 2, 30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네. 계십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나라 그 류마티스 연구나 진료에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분이고 선생님은 지금 이제 대전에 내려가셔서 네. 이제 진료도 하시고 후학도 가르치시고 네.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선생님이 뭐 내신 논문이라든지 사회 활동이라든지 어떤 뭐 직책이라든지 좀 소개를 더 해주세요. 저희 충남대학교 병원에서는 그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세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를 맡아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운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나온 것은 개인적인 자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대한류마티스 학회에 제가 총무이사를 맡고 있어서 이 질환에 대해서 그 환우분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좀 더 소개를 드리고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심 교수님의 강연이 기대가 돼요. 예. 네.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재밌고 기대가 큰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강직척추염 이제 그 질환 진료에 있어서 조금 이따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진단이 너무 지연이 된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른 질환으로 그동안 치료를 받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강직척추염으로 이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지금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허리가 아팠던 이유가 혹시 강직척추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주지하고 싶습니다. 알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환기시키고 싶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허리 아픈데 의외로 강직척추염이라는 이 생소한 네. 이 질환이 원인일 확률이 상당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직척추염이 허리가 아픈 제일 많은 원인은 아닌데 그중에 일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기의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색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정형외과 가서 수술하고 이런 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준비하신 슬라이드 함께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 하여튼 걱정만 기대하는데 그 이유가 그 이제 그 저런 강직척추염이란 용어를 못 들어보신 분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강직척추염 환우 분들은 이 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좀 더 많고 좀 더 깊은 지식들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선 몸풀기 퀴즈, 엑서사이즈인데요. 아, 이 세상에 병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5만 가지 아닌가요? 5만 가지. 네. 아, 예. 5만 상에 찌푸려집니다. 그래.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약 중에 그 제일 대표적인 약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약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도 왜 만병이라고 했을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계 보건 기구 WHO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질병 분류 목록표를 보면 그 이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ICD-10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14,000 여러 가지의 질병 리스트가 나옵니다. 현재는 이제 ICD-11이 나와서 좀 더 많은 병의 분류가 있는데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14,000여 가지가 있다. 야, 14,000여 개가 있군요. 그치. 네, 우리 저 B&D 식구 여러분들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14,000여 가지가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만병통치약이란 말을 예전부터 썼을까? 그러니까 그게 딱 맞네요. 만병.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질병의 세세한 종류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군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질병의 순위를 따질 때 뭐 사망률로 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우선은 그 질병이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느냐, 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느냐를 갖다 이제 분류한 표를 저기 미국 데이터지만 보면은 이제 관절, 근육 이런 데 통증이 오는 질환들이 제일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치매, 뭐 당뇨 이런 걸 걱정하는데 실제로 장애가 되는 부담이 되는 대표적인 질병은 오히려 이 근골격계 질환이네요. 이게 넘버원이네요. 네. 만약에 사망률로 보면 뭐 암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이제 사람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들이 근골격계 질환이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초고령 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높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환우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통증이 이제 어느 부위인가 하고 이제 보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허리 통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허리가 아픈가 하고 우리가 한번 이제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이제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직립보행이다. 두 발로 걷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전거 보면 이제 바이시클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바이가 이제 저기 바퀴가 두 개라는 의미고 우리가 이제 밟는 페달이 이제 페달이라는 것이 발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이페달리즘 이렇게 하면 이제 직립보행을 영어로 우리가 바이페달리즘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많이 배우네요. 직립보행은 영어로 바이페달리즘.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쓰러지기도 쉽고 다치기도 쉽고 이렇게 네 발 자전거면 안전한데 이렇게 두 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러지는 사고도 골절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나요? 그렇죠. 두 발로 서서 걸으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뭐예요? 네. 네. 이게 스핑크스 수수께끼인데 우리가 이제 그 아기는 네 발로 기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 아기 때는 네 발로.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지팡이로 세 발로. 아, 뭐예요? 그래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한다 하면 애는 네.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아, 선생님 좀 개그 콘서트가 되는 분위기예요. 아니, 너무 이게, 좋아요, 근데 네. 지금 이런 분위기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아까 걱정 반 기대 반이라는 것이 네. 이제 유튜브 하면은 또 너무 지루하게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네. 반면에 이제 우리 환우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지식도 제가 다 꼼꼼히 챙겨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간략하게 하여튼 퀴즈를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너탄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죠. 저게 이제 터키에 사는 이제 가족 얘기인데 저기는 이제 네 발로 기어다닌다는 거죠. 오. 그래서 아직 그 유전적인 정확한 이제 돌연변이를 연구가 안 돼 있지만 하여튼간에 인간은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유전자가 만들어져 있다는 이제 증거죠. 그래서 요통이라고 합니다. 디스크 같은 병도 우리가 서 있으면 디스크에 부하되는 그 압력이 이제 25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환우분들이 병원을 이제 방문하기 전에 허리가 아프면 내가 왜 허리가 아플까라고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나이가 들어서 또는 일을 많이 해서 뭐 명절 후에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의료진이 생각하는 이제 의학적인 면에서의 허리가 아픈 원인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기계적 요통, 두 번째는 이제 염증성 요통 이렇게 합니다. 빈도는 기계적 요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요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추간판 탈출증, 보통 디스크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협착증, 쉽게 해서 척추간에 협착이 오는 그런 질환들이 이제 기계적 요통이고요. 그런데 대한 강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 오른쪽에 염증성 요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저거는 나이가 드신 거 또는 무리한 일을 하신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질환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허리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척추 관절염 이렇게 부르고요. 네. 요거는 기계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자동차나 무슨 시계나 이런 기계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메카니컬인데 영어로 옮기면 근데 이거를 좀 물리적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튀어나오고 찢어지고 맞습니다. 뭐 근데 요거는 네. 그게 아니라 화학적인 그렇죠. 뭐가 이렇게 찢어지고 튀어나오고 이게 아니고 네. 어떤 물질이나 뭐 네. 염증이나 이런 몸 네. 전체의 반응이다. 맞습니다. 네. 그 자연스럽게 허리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이 이제 뼈를 굳게 하는 병. 그걸 강직 척추염이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강직 척추염은 척추 관절염이 이제 진행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이 강직 척추염은 네. 이 디스크나 협착증하고는 완전히 다른 병이네요. 네, 이 튀어나오고 찢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염증에 의한 그렇죠. 요통이네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제가 이제 환우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개수가 한 3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때까지 못 들어봤을까? 고혈압, 당뇨는 많이 들어봤는데 왜 강직 척추염이라는 병은 잘 못 들어봤는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미이라, 5천 년 전에 이제 미이라에서 보면 그 척추뼈가 굳어져 있는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이야. 병 자체는 이제 옛날부터 있었다. 세상에. 미이라에서도? 네. 뼈는 남아있을 거고 그 척추가 굳어진 소견을 보면 그게 강직 척추염 소견이니까요. 근데 왜 요즘 와서야 이제 얘기가 되느냐 하는 거죠. 최근 급속한 연구 발전이 있었고요. 그 연구 발전이라는 결과물이 결국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새로운 이제 치료제가 이제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게 과거에는 대부분 이제 디스크로 아마 치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질환으로 이제 알게 되신 거죠. 네. 최근 연구가 된 거예요. 최근이죠. 네. 그래서 하는 분들이 오면은 아, 저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네. 하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이 만 원짜리 지폐를 왜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글쎄 말입니다. 예, 뭐 이유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아 얼마나 많은 네. 아, 이 발음이 비슷해서 맞습니다. 아, 네. 유머 코드가 짱이시네요 선생님. 네. 아까부터 이제 만병통치약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뭐 만만디입니다. 우리나라 셀레브리티를 보통 따지죠. 유명인 중에 이제 질병을 아는 분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증거로 보면 아,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제 강직 척추염의 증상이 있었다. 야. 엑스레이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세종대왕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의 병이다 이런 이미지가 붙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뭐 세종 왕조 실록 이런 거 보면 세종 대왕도 의심이 된다. 네.
어떤 통증의 양상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이제 국내 데이터는 지금 아직 확실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외국의 데이터를 빌려보면 우리가 이제 류마티스 질환 중에 제일 그래도 대표적인 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인데 그게 이제 인구의 보통 1% 정도 우리가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척추 관절염의 빈도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약간 높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강직까지 가는 그런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거가 미국이고 빨간 게 프랑스 데이터라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척추 관절염, 척추에 이제 자연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병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약간 높은데 그로 인해서 이제 굳어지는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약간 아래.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렇고 파란색의 미국도 그렇고 척추 관절염 일반적으로 이제 퇴행성으로 나이 들어서 이렇게 달아서 아프다고 하는 거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척추 관절염의 의미라는 것은 아까 물리적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있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네. 퇴행성이 아니네요. 나이와 이제 운동과 상관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관절염을 척추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인구당 한 1% 정도 상회하는. 근데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다. 오늘 주제인 강직 척추염은. 그러니까 척추 관절염이 일반적으로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관절이 굳어지기까지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혈압으로 따지면 혈압과 중풍 정도 이제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무튼 비율은 미국이 0.5%, 프랑스가 0.1%, 대략 합치면 한 0.34%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1,000명당 뭐 서너 명 정도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굳어지진 않았지만 또 척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한 다섯 배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 이 질환으로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네.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세종대왕 보여드렸는데 이게 남자만 아픈 병이냐. 이게 남자 환우분들이 오시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과거에 이제 외국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발생 비율이 한 10대 1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부분 그 3배 정도가 여성분들에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이제 남성에게 생기는 병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남자비가 한 3대 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여성 환자분들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이제 여성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까 같이 이제 나이가 먹거나 일을 많이 해서 아프다고 그냥 묻어두시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현재는 이제 3대 1 정도. 네. 아직도 남자가 더 많긴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왜 남자가 더 많죠?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자, 네 번째. 네. 기본적인 질문은 그런 거죠. 자, 그럼 강직 척추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디스크라는 말은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병이냐는 것인데 이제 증상이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뭐 두통이라는 병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혈압이 높든 뇌에 중형이 있든 증상은 비슷하게 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이제 다른 치료를 우리가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강직 척추염과 디스크의 차이점을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기본 상식입니다. 몇 개의 뼈가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홍 박사님도 한번. 네. 아유, 이제 의학 기자 망신 나가겠는데요, 이거?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100개에서 200개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우리 몸에는 총 270개의 뼈가 있고요. 아, 270개가 있군요. 270개의 뼈가 있는데 홍 박사님 대답이 맞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일부 뼈들이 유합이 됩니다. 붙어요. 붙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산물, 이제 성인에서는 206개의 뼈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0개는 정답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뼈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스러운 뼈가 있어요. 성스럽다고요? 성스럽다. 고귀하다. 영어로는 홀리 본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하는 뼈가 있습니다. 알 것 같다. 네. 예, 저는 알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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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 3, 2, 1. 네.
답변 주셨죠? 네. 네, 홍 박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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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그 그 이 맨 아래쪽에 꼬리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아니, 저 그래도 의학 박사인데.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천장에 관절이 있나요? 오이 천장에. 네.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면은 아, 뭐 기와 있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퀴즈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아,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우리 골반 척추에서 이어지는 골반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여자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줌업을 해서 줌인을 해서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건데 네. 여기 보이는 요 뼈가 요게 네. 이제 그 영어로 보면은 sacrum이라고 써 있죠. 네. 성스럽다는 sacred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 아마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게 이제 인생의 탄생을 하는 그 어머니의 자궁. 자궁을 근처에 예, 있는 그런 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성스러운 뼈 이렇게 홀리 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천추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 쓴 말인데요. 추는 이제 척추의 추고요. 천은 이제 뭐 하늘천 이러면 딱 이제 비유가 맞을 것 같은데 저게 이제 들어올릴 천으로 돼 있어요. 들어올린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아마 직립보행의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천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천추의 한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들어보시죠. 예. 네, 그때 이제 천추는 이제 천개의 천 가을추해서 아, 천년 동안 한이 남아 있다. 뭐 이런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요 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네.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아주 큰 뼈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장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추와 장골 사이 요 관절을 우리가 천장 관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관절이라는 게 뼈와 뼈가 이렇게 닿는 부위니까 바로 여기라는 얘기는 여기 양쪽에 두 개가 있겠네요. 좌우. 맞습니다. 알아주세요. 천장 관절이 요거네요. 요거. 예. 근데 천장에 관절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척추하고 이제 골반이 이어져 있는데 그 골반을 구성하고 있는 뼈들이 이제 천추하고 두 개의 장골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 관절을 우리가 천장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 천장 관절은 사실 일반인들 잘 모르고 의학적으로도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관절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강직 척추염이라는 질환으로 굉장히 부각이 된 이유가 제가 아까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시작합니다. 왜 저기서 시작할까요? 그게 저희 과학자들의 의문입니다. 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용 용도는 우리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분만을 하실 때 잠시 벌어졌다. 그렇죠. 늘어나죠. 다시 붓는 그런 관절일 뿐이거든요. 크게 뭐 무릎이나 뭐 고관절처럼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기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뼈가 저희가 굳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하신 게 저기에 많이 안 쓰는 관절이라 뭐 굳어져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굳어지게 되면 웨들링 게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오리가 걷는 이런 식으로 한 발씩 엉덩이가 같이 틀어지는 그런 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유연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야만 걸을 때 안정적으로 걷는데 이게 딱 붙어버리면 맞습니다. 뒤뚱뒤뚱 걷는다. 네. 오. 우리 보행에 굉장히 중요한 관절인 거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뼈를 보려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찍는 게 이제 단순 엑스레이 사진인데 보시면 이게 여기가 이제 천골이 이제 되는 부위고 여기가 장골이 되는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길이 보이는데 요 부위가 이제 천장 관절이 되겠죠. 이거 보이시죠? 까만 네. 가느다란 길. 네, 네 요겁니다. 이제 기찻길처럼 이제 일렬로 쫙 보여야 되는데 이게 드문드문 좁아져 있는 부위가 보이죠. 그게 이제 초기 소견이고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아예 길이 안 보이죠 지금. 오 하얗게 되어 있네요. 이제 강직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직 상태를 1단계부터 이제 4단계까지 저희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둘러붙었네요. 이야.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우리가 진단을 이제 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고 요 부위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천장 관절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요 염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갑니다. 위로. 그러면 이제 염증이 있는 부위에서 이렇게 뼈가 원래 뼈가 안 생겨야 될 부위에 뼈가 생기면서 이 척추 뼈들이 이제 늘러붙는 그런 이제 천장 관절의 강직에서 이제 척추
강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이 하얀 게 이게 뼈가 생기면서 둘러붙는 건가요? 그렇죠. 이야.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저런 식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이제 뼈의 모습을 보면 뼈들이 이제 녹아서 늘러붙. 이야, 이게 막 붙어있네요 정말. 촌능이 녹아서 이렇게 붙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강직이 됩니다. 우와. 그래서 이제 연구가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부부는 이제 왜 이제 천장 관절에서 염증이 시작하느냐.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부분 이제 손가락, 발가락, 그렇죠. 이런 네. 관절에서 시작하는데, 왜 관절염마다 염증 시작 부위가 다르냐. 그러면서 염증 이후에 저렇게 뼈가 굳어지는 기전은 뭐냐. 그것이 이제 우리 연구의 초점. 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치료제 개발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진짜 이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마치 그 무슨 뭘 녹여서 들러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얼마나 염증이 심한? 혹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은 할 수는 없지만, 소설이기 때문에 노틀담의 꼽취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아마 강직시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이 슬라이드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아마 제일 주된 원인이 되는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 이 진단이 이제 바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저희 학회에서 이제 환우분들을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독일의 이제 외국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평균 8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진단에 지연이 있다는 것이고, 저 외국 환우분들도 대부분 이제 디스크 협착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나중에 10년 뒤에 이제 강직 척추염으로 이제 진단을 받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한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그 강직 척추염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각 질환별로 뭐 유방암이면 뭐 핑크 리본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직 척추염의 날을 제정을 했는데, 오. 11자가 이제 허리 모양을 상징한다고 해서 11월 첫 번째 금요일인 올해는 이제 11월 1일이 되는데, 11월 1일을 이제 강직 척추염의 날로 정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11월 1일이 아니고 11월의 첫 번째 금요일을.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네. 이제 그 세계 강직 척추염의 날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주 금요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 주 금요일로 하기로 했고요. 그럼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11월 뭐 2일도 될 수 있고 3일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환우분들이 이제 참석하기도 뭐 TGIF인 금요일이 좀 편할 수도 있고 해서 행사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행사로는 저희가 이제 환우분들과 같이 1박 2일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들었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운동법이나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빅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큰 걸음? 네. 그래서 그렇게 앱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앱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 본인이 이제 걷는 걸음마다 얼마의 이제 액수가 이제 기부가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환우분들과 저희 의료진이 모두 동참해서 지금 현재 그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라고 하는데, 4만 킬로 한 80% 정도 이제 걸었거든요. 어우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870명의 이제 의료진과 환우분이 참석을 해서 그 행사로 이제 얻어지는 수익금을 어려운 환우분에게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전날. 네. 지금 대한 류마티스 학회는 선생님처럼 네. 이 류마티스 질환을 연구하는 내과 의사들의 모임이죠.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일본과 비교하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현재 이제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러면 디스크나 협착보다는 강직 척추염을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나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간이 3개월 이상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아프다, 뭐 괜찮아지고, 뭐 이런 식이면 강직 척추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디스크랑 차이가 나는 점인데, 대부분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쉬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면 아프고, 이런데, 이 척추관절염, 강직 척추염은 반대로 운동을 하면 좀 허리가 풀어지고 오히려 편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아프고 완전 거꾸로네요. 네, 반대적인 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심해지면 이제 척추 운동이 장애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대부분 이제 4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 젊을 때 생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척추의 통증이 전혀 없다가 한 60부터 이제 시작되면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요. 최소한 이제 45세 이전에 시작은 돼야 된다. 조금이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우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시는 게 바로 이건데요. 왜 이런 병에 걸리나요? 원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리적 원인하고는 상관없이 유전자 이상으로 생긴다. 그 유전자 이상이라는 것이 이제 HLA-B27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직 척추염의 연구가 발전하게 된 계기를 보시면은 역사가 지금 한 50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질환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년이 넘었는데 실제 이 병을 알게 된 거는 이제 5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4살 때였습니다. 아이고, 68년. 4살 네. 때 제가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네. 그땐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네. 네. HLA 분자라는 게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4살 때. 그러더니 이제 그 중에 이제 HLA-B27이 어떤 그 강직 척추염과 연관이 돼 있다. 그것이고 실제로 실험적으로 그 인간의 HLA-B27 유전자를 쥐에다 넣었더니 오케가 허리가 굳어지고 그래서 이게 단일 유전자로서 이 정도의 이제 병을 연관성을 보이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류마티스 질환이 120여 종류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해서 유일하게 이제 유전자 진단을 하는 병이 바로 강직 척추염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환우분한테 말씀드리면 나는 왜 HLA라는 걸 갖고 있어서 병에 걸렸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건지 이렇게 그렇죠. 궁금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오해가 뭐냐면 이 HLA라는 유전자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면역에 관련된 유전자이고 그 HLA 세트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혈액형도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네 가지 군이 있듯이 이 HLA 유전자도 ABCD 네 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각각마다 100여 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실제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 제 HLA 유전자를 검사를 했을 때는 A는 23번, B는 2번, C는 71번, 그다음에 D는 86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A, C, D는 상관없이 B가 이제 27번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병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진단을 할 때도 저 A, B, C, D를 다 검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 B27을 갖고 계시냐? B가 27이 아니고 1번부터 26번, 28번부터 242번까지 다른 유전자를 갖고 계시냐를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HLA-B27을 환우분들이 얼마나 갖고 계시냐를 이제 그 연령별로 보면 발생 연령이 20세 미만에서 생기시는 분들은 거의 다 B27 양성이세요. 오. 그래서 환자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네. 94명이 HLA 대부분 양성이죠. 그러니까는 진단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검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HLA-B27 외에도 이 강직 척추염과 관련된 유전자가 점점 더 밝혀지고 있거든요. 있긴 있네요. 요만큼은 이거 말고 다른 원인으로 온 그렇죠. 거네요. 네. 40세 늦게 발병하시는 분일수록 HLA-B27 말고 다른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병을 한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A-B27이 양성이신 분들은 병이 어린 나이에 이제 일찍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김태환 교수님하고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과연 그 우리 한국인 중에는 HLA-B1,2,3,4,5가 아니고 27인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러게요. 인구 전체로 볼 때 이게 이제 ASAS라고 하는 그런 국제 강직 척추염의 이제 연구 발표인데 저쪽 이제 북미의 알래스카 지역 보면은 그 HLA-B라는 그 종류가 100여 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거 말고 27만 50%. 그러니까 알래스카 여기인데, 야. 굉장히 많죠? 굉장히 높네요, 인구에서.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도 북미를 중심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쪽,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런 데로 가면은 없어요. 빵이네요. 호주는? 대부분 B27이 아닌.
다른 네. B 1번, 2번 이런 종류거든요. 와. 남쪽일수록. 남쪽일수록. 그래서 아마 이제 북쪽에서 이제 이렇게 번진 유전자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궁금한 거는 과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1,000명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HLA-B27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4.6%. 아. 그러니까는 100명이면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HLA-B27 양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저분들이 다 강직 척추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일부가 강직 척추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HLA-B27 안에도 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분해서 그 27 밑에 01, 02, 03, 04 이렇게 세분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세분화된 게 이제 02, 04, 05, 07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27이라도 06, 09는 잘 안 생긴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뭐 알래스카는 50%인데 저희 나라는 5%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환우분들이 대부분 저 04, 05예요. 아휴, 이 병을 일으키는 게 많네 우리나라는요. 그렇죠. 이런. 예, 우리가 이제 발병률이 그렇게 낮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알래스카는 인구의 40-50%가 HLA-27인데 거기서 10분의 1. 아, 그분들은 병이 안 생기는 게 많군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허리 뼈가 굳으면서 대부분은 이제 앞쪽으로 이제 굳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유전자의 네. 이상 네. 이거는 그냥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건가요? 물려받는 건가요? 네, 네. 그럼 부모님이 그런 게 있으면 자녀도 그렇게 생긴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제 대부분 환우분들이 이제 자제분들을 이제 걱정하셔서 어느 정도 또 아래로 유전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은 이제 끝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척추 관절염에서 강직이 이제 천장 관절부터 시작을 해서 척추를 따라서 상승을 하는데 그 강직이 발생하는 속도 이건 일반적인 속도지만 환자마다 다르겠죠. 근데 보통 이제 2년마다 100명이면 한 10명 정도의 환자분에서 이제 강직이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간상으로 보면은 한 10년이 지나면 한 절반 정도에서 이제 강직이 온다. 강직이란 말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구부리지 못한다. 아프고. 그러니까는 그 강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없는 부분에 뼈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강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만 있는 상태가 아니고 뼈가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강직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그 강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좀 뻣뻣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증상, 그러니까는 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에서도 올 수는 있는데 뼈가 자라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뼈가 자라는 증거가 있으면 강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직이 생기는 위험 인자가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염증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뼈가 생기게 하는 발병 인자가 뭐냐 하면 그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B27이 있으면 그러니까 B27이 없는 강직 척추염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보다는 B27이 양성인 분이 확실히 이제 강직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천장 관절염이 이제 진단 시기부터 거기가 이제 좁아져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정상인 부분은 당연히 위험 인자가 되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고난다. 유전자는 타고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장 관절염을 조기에 진단한다. 두 번째는 그 부분을 우리가 더 해나가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흡연이 강직을 이제 더 시킨다는 거죠.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강직은 B27이 양성일 때 이제 두 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문인데요. 이건 제가 드리는 질문이지만 강직 척추염은 허리가 아픈 병인가요? 허리가 아픈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렵더라고.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허리만 아픈 병인가요? 그런 질문이거든요. 아, 만. 오직 허리만 아프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척추 외에도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픈 부분이 이제 무릎. 실관절이라고 하는데 또 어깨, 견관절, 그다음에 이제 그 고관절 엉덩이. 이런 순으로 우리가 이제 척추 외 부분에도 염증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시고요.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 환우분들이
예, 그런 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부분에서 만약에 염증이 처음 천장관절에서 생기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슬관절에서 먼저 생기는 분들은 그냥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렇게 다른 병으로 또 오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강직척수 척추염이 남자에게 흔하지만 예. 이렇게 말초 관절까지 동반되는 경우는 또 여자에게 많다 그 얘기시네요. 그렇죠. 동반된 경우도 여성에서 많고 말초 관절염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시작하는 부위.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더 우문인데 강직척추염은 관절병인가요? 관절병 맞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되게 관절만 아픈 병인가요? 그런 이제 질문. 아닌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기 앞서 이제 돌발 퀴즈. 예. 우리 몸은 우주와 같아요. 우리 몸에 해와 달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이건 전혀 와닿지 않는데. 잘 안 와닿죠. 네. 해와 달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보시면 네. 왼쪽이 달 월자죠. 오호호호, 오른쪽은 네. 햇빛 양자예요. 양자인데. 네. 저게 장이 장. 오, 장이네 장. 장이 해와 달이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장갑막이 있고 장이 있으면 이게 햇볕 쬐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선조들이 장이란 단어를 저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장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사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내 세균이 네, 있습니다. 네. 장내 세균이 많죠. 근데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좀 이따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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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건 좀 이따 제가. 예, 예, 예. 자, 장내 세균은 건강인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 우리가 뭐 음식으로 먹고 약으로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그 장내 세균이 그 세균은 세균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그 장 벽에 우리가 이제 군인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방어를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면역 시스템인데, 이 우리가 척추 관절염, 강직 척추염은 관절병인데, 그 관절병이 왜 장의 염증을 일으키냐는 거죠. 그래요? 예. 네. 그게 이제 HLA-B17이라는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환우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우분들이 저 B17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HLA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쁜 유전자가 아니고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유전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B1번이냐, B2번이냐, B27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B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균을 잘 막고 또 특정 균은 잘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엔 강하고 내가 노래는 잘 부르는데 뭐 춤은 못 추고 이런 문제지 B1번은 다 좋고 뭐 B27번은 다 나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B27 유전자는 이 세 가지 균을 막는데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직척추염 그 환우분들은 절대 에이즈, C형 간염, 독감 이런 건 잘 안 걸리거든요. 우와. 네,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엄청난 장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말씀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뭐 혈액으로 좀 들어오고 네. 기침으로 인플루엔자 뭐 성접촉으로 에이즈가 들어와도 이 B17 양성 유전자가 있는 분들 또는 환우분들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은 저게 없는 분보다 현저하게 적다. 그렇죠. 생길 확률이. 그렇죠. 야, 이거 큰 장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도 이제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인간을 이제 미워하실 리는 없고 이제 공평하게 균을 막는 능력을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전자 B27 유전자의 단점이라는 것이 이제 장내 세균을 잘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내 세균에 의해서 장염이 잘 생긴다고 지금 생각 나쁜 균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가설하는 건데 뭐 아직까지 뭐 입증은 안 됐지만 우리가 이제 저런 장내 세균에 대한 반응 방어가 떨어지고 그런 장내 세균이 그 장벽을 통해서 밖으로 이제 유출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장과 가장 근접해 있는 관절이 어디냐? 그러면 그걸 이제 천장 관절이 그러네요. 그게 대장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이 네. 천장 관절이. 네. 그러면 거기서 저런 균들이 새 나온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런 이제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직 척추염 환자분들의 이제 대장균을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 균이 적고 적게 있는 균이 늘어나고 이렇게 일반인과는 좀 다른
형태를 이제 보인다. 그러네요. 이게 보통은 많이 들어있는 균인데 장내. 그렇죠. 오히려 환자분들이 이게 적고 네. 일반인들에게 적게 있는 이런 균들이 많고. 그렇죠. 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균의 변화, 그런 균의 유출 변화 뭐 이러한 문제들로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뭐 특정 균이 이제 증가된다 그런 이제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황을 줄이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장에 이제 염증이 그러면 어느 정도 환우분들에게 생기느냐인데 보통 이제 증상이 없어도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은 염증이 보이는 그걸 우리가 무증상 대장염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내시경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것이 보통 이제 절반 정도 환우분들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내시경을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권유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뭐 디스크나 협착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내시경을 꼭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야. 이런 질환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론병이라고 심각한 염증성 대장염도 10명이면 1명 정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강직 척추염이 있는 분들은 크론병이 10%에서 생긴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네. 최근 이 질환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날까지 제정을 한 이유가 저런 식으로 발전하는 걸 지금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어차피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있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 병원 유전자 이상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렇죠. 이제 대장균으로 이제 염증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보면 그 HLA-B27이라는 인간 유전자를 쥐에다 삽입을 하면 척추가 굳어진다 그 말씀드렸고 그 유전자 삽입으로 장내 세균 균총이 변한다. 변하네요. 그래서 저 장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변화하기가 어렵다. 저런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강직 척추염은 안심할 수 없어요. 이런 제가 타이틀을 걸었는데 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 안자 심은 심장. 아 무슨 소리예요? 안심할 때 이 안자를 쓴다고요? 아닙니다. 편안한 안자 아니에요? 네. 한자에 강하시네요. 네. 아 이건 뭔가 또 뭐가 있다. 함정이 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눈에도 염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오. 우리 눈 안에 이제 무지개가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러게요. 포도막염 아까 얘기하시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고요. 네. 우리 눈 안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저기 보시면 여기 홍채라고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홍이 무지개 홍자예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 홍자고 영어로는 아이리스라고 합니다. 드라마 이름도 있잖아요. 네. 아이리스라고 하는 게 무지개의 여신이라는 뜻인데 꽃 이름이 아니고요. 그렇죠. 꽃도 있죠. 꽃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이제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저게 인종에 따라서 굉장히 색깔이 무지개처럼 천차만별하다. 검은 동자, 뭐 파란 동자 뭐 이렇게 그 우리 눈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홍채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검은 자위 안에 가운데 동공 주변을 싸고 있는 게 저 홍채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무지개 여신의 이름을 빌려온 이유가 다양한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종마다. 네. 그래서 이 홍채부터 요 이어지는 요 중간 막이 있습니다. 제일 안쪽은 망막이라고 하고 바깥쪽은 공막이라고 하는데 요 중간막 이 막을 우리가 이제 포도막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포도송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강직 척추염이 계신 분들은 이제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지를 안과에서 이제 검진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 나타나는 양상은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 가운데 이제 동공이 까맣게 있고요. 네. 그 주위에 있는 것이 이게 이제 홍채. 그 홍채잖아요. 그것이 이제 원래 매끈하게 돼야 되는데 둥글게 지금 찌글찌글하게. 오우 지저분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구름기 것처럼 잘 안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생활하시는데 이제 불편하시는데 그게 바로 포도막염이고 안과 가셔서 검진 받으실 때도 꼭 내가 포도막염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우분들은 눈도 봐야 된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증상을 이미 느끼시기 때문에요. 포도막염이 보통 이제 3분의 1 내지 4분의 1에서 많은 환우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B27 양성인 분한테 이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말초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긴다.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대 중요한 사실은 치료가 잘 됩니다. 오. 그래서 치료를 잘하면 이거는 한두 달 걸리지만 대 호전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게 너무 자주 오게 되면은 이제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오지 않도록 잘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방법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 했죠. 이번에 심인데, 이게 심장은 대부분 이제 무증상이라는 것이죠. 환우 분들이 잘 못 느끼시는데, 주로 오는 게 이제 그 대동맥판에 오죠. 비대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질병 초기보다는 이 올해 이제 아르실수록 저런 증상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종합을 해보면 이 강직척추염이라는 질환은 과도하게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서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눈도 보시면은 우리가 막이 뭐 망막, 뭐 공막, 각막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왜 포도막에만 염증이 생기는 때? 네. 그게 이제 유일하게 다른 막들은 다 고정이 돼 있는데 각막, 망막. 근데 포도막만 계속 움직인다. 그렇죠. 홍채가 뭐 오므렸다 늘어났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또 우리 심장에서도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대동맥판이 제일 압력을 많이 받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염증이 잘 생긴다. 그 움직이는 부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 이제 결과인데 강직척추염 환우분들의 이제 사망률이 일반 인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부분 그 원인이 이제 심혈관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 심혈관계 질환이 보통 이제 환우분들 한 7명 중에 1명 정도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비율은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고 이제 보통 중풍이라고 하죠. 이제 뇌졸중 비율도 이제 1.5배 정도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환을 치료를 할 때 어떤 관절의 통증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이 전반적인 질환의 진행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에 더 초점을 둬야 합니다. 시작은 여기 천장 관절인데 결국은 그렇죠. 뭐 심장이나 뇌, 뭐 몸 전체에 다 관여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사망률을 60% 가까이 더 높인다. 그런 뜻이네요. 네, 일반인의 3배. 근데 이제 대부분 주 원인은 이제 심혈관계통이다.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이상, 신장 이상 이런 것도 갖고 오는데 피부 이상은 대부분 건선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건선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 피부과에서 이제 건선인지 봐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 신장 염대 침착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이제 항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A 형태가 신장에 침착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콩팥에 네. 근데 그 우리가 그 면역 글로불린 A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만들어지는 부위가 장벽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염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관절 외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말고 다른 기관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관절 외 증상이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왼쪽은 이제 병 아르신 이제 10년 안 되신 분들이고 오른쪽은 이제 20년 이상 된 분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빨간 원이 이제 포도막염인데 포도막염도 이제 연령이 지날수록 점점 발생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직 척추염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초기에 점점 시작을 하다가 강직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척추염증이 조금씩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런 다른 질환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질병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척추는 좋아지는데 뭐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콩팥 뭐 이런 데 그게 강직은 진행이 됐는데 굳어지는데 그게 굳어지게 되면 통증이 조금 줄거든요. 통증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못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여서 항상 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진단 기준이 우리가 현재까지 한 가지 검사로 당뇨처럼 이렇게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돌발 퀴즈. 네. 엉덩이와 궁둥이 중에 표준어는? 아, 이거 엉덩이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근데 틀렸다고요? 아, 그럴 리가요? 엉덩이가 표준은 아니에요?
둘 다 표준어입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궁둥이도 이게 표준어군요. 이야, 몰랐어요. 네. 보시면 이쪽이 이제 앞쪽이죠. 배가 있는 부분이고 이쪽이 이제 등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 등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척추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엉덩이. 틀렸습니다. 그게 궁둥이에요? 그게 볼기입니다. 아, 볼기 뭐예요? 볼록하다고 그래서 볼기라고 하고요. 아하. 여기서 엉덩이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위를 점으로 잡아서 이 윗부분을 엉덩이, 이 밑부분을 궁둥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지금 유머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아, 저도 찾아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위가 엉덩이, 아래가 궁둥이에요? 궁둥이. 전체는 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이게 처음 듣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사전 찾아봐서 네. 틀렸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이 척추에서 이 천장 관절이 이어지는 이 부위, 요게 염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요 천추에. 그렇기 때문에 부위로 보면은 이제 이 엉덩이 부위가 주로 되겠죠. 궁둥이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증상을 잘 보셔서 이 엉덩이 부분, 위쪽 부분에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염증이 점점 퍼지면 뭐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지만 이제 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기준도 그 아까 증상으로 우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과 이제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 좀 풀린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아프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운동이 점점 안 된다든가, 또 이분들이 이제 갈비뼈도 자꾸 굳어져요. 갈비뼈가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강직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숨이 답답하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증거는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우리가 천장 관절에 손상이 오는 것을 이제 엑스레이로 보죠.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은 저 증상 중에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에서 이제 이상한 소견이 보이면 우리가 강직 척추염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있고 여기서 있으면.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에이사스라는 협회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에이사스에서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혈압을 중풍이 온 다음에 혈압을 진단을 하면 되겠느냐. 저렇게 뼈의 변화가 있기 전에 진단을 해야지 뼈에 이미 손상이 온 다음에 진단을 하면 되겠느냐 해서 새로운 기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에이사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엑스레이는 염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MRI를 찍으면 염증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MRI상에 염증이 있다든가, 또 하나 이제 HLA-B27이 중요하니까 그 과거 기준과 달리 HLA-B27을 진단 기준으로 넣은 거죠. 저 이제 유전자인데 저 피를 뽑아서 하나요? 피를 뽑아서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요통이 있다든가 관절염이 있다든가,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척추 말고 이제 무릎이나 뭐 어깨나 아프다든가, 그 외에 이제 건선 또는 대장염. 저 대장염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척추가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가족력이 있다든가, 피검사에서 염증 검사가 상승한다든가,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가 있으면 이제 진단을 합니다. 네. 네. 이 ASAES는 이제 그 학회인가 학회, 보죠? 학회. 네. 강직 척추염 연구회. 자, 어렵네요. 이제 완치가 되나요? 이거 중요한데. 이게 되게 저의 꿈입니다. 네, 꿈이란 네. 말은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 결국은 이제 디스크나 헤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제 연세가 안 드실 수는 없고 또 일을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 질환도 완치가 안 되겠지만 척추 관절염도 이제 유전자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유전자 치료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가 병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치료의 목표가 뭐냐?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삶의 질을 위해서 통증이 조절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강직이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장염, 포도막염, 홍채염이라고 하는데 심혈관 질환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네. 그러니까 이 질환으로 올 수 있는 일을 다 예견을 해서 오지 않게 막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치료 궁금하시겠죠? 크게 이제 약물치료, 재활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결국은 약물치료로 염증을 줄여주는 게 가장 우선적인 치료법이 되겠고 이제 보조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강직이 됐으면은 그 뼈를 잘라서 이어붙이는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고난이도고 그건 힘든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약물이다? 약물이겠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어떤 약을 복용을 하느냐 는 건데 이제 첫 번째가 대부분 이제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보통 소염 진통제라고 네. 이제 그런 계통의 약을 우리가 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는 것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우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항류마티스 제제라는 것을 이제 복용하셔야 된다고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켜드리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강제 척추염 환우분들도 항류마티스 제제를 먹으면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항류마티스 제제라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질병 진행을 억제하는 약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그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강직척추염에는 효과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항류마티스 제제를 사용을 해봐도 이제 위약군과 차이가 없게 이제 나오죠. 요 세 개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자주 쓰는 약인데 많이 쓰죠. 근데 오늘 주제의 강직 척추염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게 약 사용하는 약이 반응하는 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우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항 류마티스 제제를 잘 복용을 하고 소염제, 통증제는 이제 통증이 있으면 먹고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강직척추염 환우분들도 이 소염제, 진통소염제, 항염제는 아플 때만 먹으면 되느냐, 참을 수 있으면 안 먹어도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왼쪽에 염증성 요통, 저희가 얘기하는 강직척추염의 형태고 이제 오른쪽 회색이 이제 기계적 요통이죠.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써 보면 일단 일반적으로 그 물리적인 어떤 원인에 의한 요통은 10명 중에 한 명도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그래서 굉장히 속만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척추관절염 강직 척추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환우분들이 드시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왜냐하면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전체의 염증이니까. 기계적 요통은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그 연구인데 환우분들도 둘로 나눠서 통증이 있을 때만 복용하신 군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계속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뼈가 강직되는 정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네. 이 통증심만 있는 경우는 복용한 경우는 자꾸 강직이 증가하는 거고 지속 복용하는 경우는 강직이 있어도 덜 강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강직 척추염에서의 소염 진통제는 항 류마티스 제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속 복용을 해야 강직이 안 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소염 진통제를 드신다고 해서 뼈가 망가지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통증만 조절하지. 그래서 그 약제의 효능이 그 질환마다 다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오늘 주제인 강직 척추염은 그 일반적인 그 진통 소염제 네. 의사가 처방하는 네. 이걸 안 아플 때도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대증요법뿐 아니라 네. 뼈가 강직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야, 중요하네요, 그러면. 중요한 연구 결과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아스피린부터 그렇죠.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먹으면 되느냐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이게 지금 척추 강직도 막는 좀 소염 진통제가 따로 분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병은 위는 그렇게 영향이 없지만, 이제 대장에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해가 덜하고 또 신장염, 심혈관계를 다 생각을 해서 종류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스피린 말고 무지 많잖아요. 뭐 맞아요. 이부프로펜도 있고 뭐 낙센도 있고 많은데 그렇죠. 그럼 뭘 골라야 돼요, 그러면? 네. 그중에서 다 특정 그 약제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강직을 좀 억제한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 전문가가 이제 오시면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정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네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네. 아까 핫하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핫하다는 게 이게 저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최초에 이제 쓰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인기가 있는 약제인데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환우분들도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말씀하신 아스피린이나 아스피린이 우리가 염증, 관절염을 줄이기 위해서 최초로 개발된 게 아스피린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합성 화합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생물학적 제제 개념은 그게 아니라 실제 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약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생물학적 제제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제 기존의 그 약제들은 이게 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효능이 있을 거라고 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물학적 제제 개발부터는 정확하게 질병의 원인 물질을 표적으로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지금 표적 타겟으로 쓰는 물질이 이제 TNF라고 하는 물질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TNF가 무슨 말이냐 하고 여쭤보시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그렇지만 이 관절염에서는 아주 염증을 일으키는 중추적인 물질이고요. 아, 이게 요 녀석이 나쁜 거네요. 그렇죠. 네. 저게 이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그 염증 물질인데 그것이 이제 일반인에서는 잠깐 생겼다가 다시 줄어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관객척추염에서는 사시사철 365일 계속 몸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걸 억제를 하는데 이 관객척추염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TNF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관절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장염이나 포도망염 또는 피부염에도 다 TNF라는 물질이 중요한 원인 물질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강직척추염에 저 TNF 억제제라는 약제를 쓰는데 관절 증상뿐만 아니라 대장염만 있는 경우 아까 같이 크론병에도 우리가 TNF 억제제를 쓰는 것이고 건선이라고 피부병만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TNF 억제제를 쓰는 이유가 그 이유죠. 그냥 중추적인 원인 물질이고요.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TNF 억제제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요 이제 약물 이름이죠. 약물 이름이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내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 환우분들이 증상을 갖고 오셨을 때하고 저런 TNF 억제제를 쓰고 나서 저희가 이제 MRI 검사를 이제 다시 해봤을 때 이 사용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염증이 하얗게 저게 이제 키싱 사인이라고 하는데 키스하는 모습처럼 입술 모양으로 보이는데 이제 사용하고 나면은 염증이 가라앉는 아주 획기적인 치료제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등장하면서 아무튼 치료를 그렇죠. 많이 앞당기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강직이 오기 전에 강직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편이 생긴 거죠.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포도망염, 눈에 염증이 온 것을 우리가 이제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 저기 이제 위약이라고 쓰는 거는 이제 위에 쓰는 약이 아니죠. 네. 어, 플라시보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 뭐 위약이 성공하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가 위약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죠. 그렇죠. 네. 네. 유머네요. 네네. 네. 뭐 하여튼 위약에 비해서 TNF 억제제를 사용을 하면 포도망염에 이제 반복 발생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염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왼쪽처럼 이렇게 피가 맺혀 있고 이렇게 염증이 네. 보이던 것이 이제 사용하고 나면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장염, 안염, 피부염, 관절염을 이제 함께 다 치료할 수 있다 하는 약제입니다. 근데 뭐 TNF 그 억제제 이제 종류에 따라서도 이 장 질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 이제 관절염만 있느냐, 장염도 동반하느냐에 따라서 생물학적 제제 중에서 이제 종류를 우리가 선택을 또 잘 해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이 나쁜 게 동반되는 경우는 네. 거기에 좋은 약을 따로 그렇죠. 골라서 투여해야 한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TNF 억제제 종류는 이제 자가주사하는 경우가 있고 당뇨 때 인슐린처럼 또는 이제 영양제 맞듯이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누워서 네. 이렇게 정맥 주사로 맞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보통 하시거든요. 네. 내가 맞는 게 편하다, 병원에서 맞는 게 안심이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의 이제 질병 상태에 따라서 종류를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처음 생물학적 제제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효과의 지속력이 강직척추염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보통 한 30% 환자에서는 반응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강직척추염에서는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강직척추염에서 생물학적 제제를 더 많이 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게요. 이게 지금 다 좋은데 비싸다는 게 지금 걸림돌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또 그 치료 비용을 부담해 주는 국가적인 이제 비용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시는 안 해놓은 이유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저하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평균 월 1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분들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산정 특례란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환우분에게 아주 좋은 그런 제도인데 그게 이제 희귀 난치 질환 자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의 특례법이고 이제 외래나 입원이나 상관없이 총 비용의 10분의 1만 부담을 하시면 이제 90%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월 한 10만 원 미만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90만 원은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을 한다.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소염 진통제나 항암제는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진단이 되면은 바로 이제 보험이 되는데 이 생물학적 제제는 고가이다 보니까 그 국가에서 특별히 이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설명드리면 증상이 심하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의 진찰 소견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는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 강직이 있다. 또는 이제 소염 진통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나쁘다 하는 것이고 이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현재 결핵이 있으면 그렇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핵 반응 검사를 하셔야 이게 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런 순서로 저희가 이제 검사도 하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제 일부긴 합니다만은 이게 부작용으로 결핵이 도진다 지금 그런 얘기시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렇죠. 일단 네. 결핵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핵 반응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게 필수고 우리나라 이제 보험 기준에도 저 반응 검사를 안 하면 보험을 안 해줍니다. 그러네요. 아예. 예. 그래서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TNF 억제제를 써도 이제 듣지 않는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그런 환우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약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완전히 다른 기전이죠. 네. 이제 인터루킨 17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런 다른 물질을 이제 억제하는 주사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다른 경구제들도 새로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희망이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 관절염이나 장염이나 포도막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생물학적 제제를 쓰는 것이고요.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항염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TNF 억제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게 들어가네요, 요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혈중에서 높으면 그 심혈관계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염 진통제는 통증에 관한 약인데 그것이 어떻게 심혈관계 합병증을 줄이느냐 이렇게 하는 문제는 이 질환 자체가 전신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그 염증이 이제 그 혈관 내에서 생기면 그 혈관 벽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불어나면서 이제 혈류가 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염증을 줄이면 관절염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혈관 내부의 염증도 줄어들기 때문에 심혈관계 합병증을 줄인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TNF 억제제도 염증을 줄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임상 연구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대도 궁금하네요. 대부분 이제 남성 환우분들이 많이 이제 걸리고 그 HLA-B27 특히 양성인 분들은 대부분 20대 이전에 이제 증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군대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돼서 질문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서 우선은 준비해 가실 게 진료 기록지, 투약 기록지를 6개월 이상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 검사에서 단순 검사를 포함해서 CT나 MRI를 꼭 군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네, 좀 더 자세한 검사를 꼭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HLA-B27 검사는 이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가시면 이제 그 6등급부터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져서 이제 증상만 있느냐, 강직이 왔느냐, 강직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럼 많은 경우 면제가 되나요?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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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연, 금주, 운동, 식이 이렇게 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런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허는 분들에게 아, 이런 주의점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흘려넘기세요. 그래서 다음에 또 와서 금연하셨나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끊나요? 운동하셨나요? 그랬더니 아 그럼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히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가 적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또 우문으로 운동이 좋은가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을 것 같죠. 네. 심혈관계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돌발 퀴즈요. 우리 몸에 생쥐가 있다. 아니 뭐예요 이건 어렵다. 생쥐? 마우스? 네. 우리 몸에? 네. 모르겠는데요. 감이 안 오는데. 그런가요? 네. 자, 이게 근육입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두박근이라고 하는 두 갈래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알통. 예. 알통. 예. 영어로 뭐죠? 바이셉스인가?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 아니요. 근육. 머슬. 머슬. 네네. 그게 마우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또? 머슬하고 마우스가 어떻게? 그 머슬이란 단어의 기원. 기원이 마우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 진짜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우리가 생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쥐 한 마리가 저는 없잖아요. 아 홍 박사님 있으시죠? 조금 있어요. 예. 아 생쥐처럼 튀어나온다. 도망갔나 봐. 그래서 생쥐처럼 튀어나왔는데 생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인대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꼬리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 저 부위가 없으면 생쥐라고 안 했겠죠. 그냥 튀어만 나왔으면. 근데 이제 몸이 있고. 그게 이제 가느다랗게 인대라는 부분으로 변화를 해서 뼈에 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쥐 몸체와 꼬리 모양으로 보인다 해서 이제 마우스 머슬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이제 만들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이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를 우리가 인대 부착부라고 하거든요. 예. 어렵지 않죠. 인대가 부착하는 부위다라는 말이고 거기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천장관절도 마찬가지고 척추관절도 마찬가지고 그 척추 뼈에 그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그 뼈에 붙는 부위에서 염증이 시작되고요. 저렇게 말초관절염에서도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에서 염증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인대 부착부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강직척추염에서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아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차이점을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활막이라고 하는데 활막염이 가장 중요한 조직학적 소견이 되고 저희 강직척추염에서의 말초관절염은 부위가 조금 벗어나서 요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 여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 왜 힘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자분들은 활막염에 염증이 생기나 부착부염에 염증이 생기나 똑같이 팔꿈치가 아픈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병리를 들여다보면 조기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절을 많이 구부리는 운동을 하면 저게 당겨지게 됐어요. 이런 삼두박근 이런 것도 이쪽에 딱 붙어있는데 반복적으로 구부리면 저게 굉장히 그 충격을 많이 받는 부위거든요. 당겨지면서. 저 붙는 부위가 굉장히 염증이 많이 생기고 우리 면역 세포들도 염증을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세포들이 저기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아 그러면 운동 중에서 구부리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 열 가지 강직척추염에 이제 좋은 운동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려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엎드려서 팔로 밀어 등 올리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앞으로 이게 강직이 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기 때문에 허리를 뒤로 이렇게 뒤로 젖히란 얘기네요. 이렇게 이제 이거보다도 뒤로 젖히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단 서서 벽에 등을 대고 약간 앉아주는 거죠. 스쿼팅 식으로. 아. 또는 이제 플랭크라고 하는 거는 플랭크,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팔꿈치로 이제 몸을 지지하는 거고 평소에 이제 다리 들어 올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목 스트레칭, 그다음에 어깨 돌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 스트레칭, 그다음에 이제 가슴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슴뼈가 잘 굳기 때문에 이제 심호흡, 그 제 이름이 심승철이라 제가 숨 쉬는 걸 심호흡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심호흡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제 평지 걷기.
그다음에 심호흡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직척추염에 좋은 운동해서 열 가지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네. 한두 가지라도 테레비 보실 때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앉을 때도 가능하면 이제 자꾸 굳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굽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은 그렇게 하면 통증이 좀 덜하기 때문에 환우분들이 자꾸 이렇게 구부리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피신다. 컴퓨터 같은 거 하실 때도 이제 시선을 아래로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직접 보시고 하면은 자꾸 이제 앞으로 굽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이제 딱딱한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라는 거고 이제 베개를 높이 비면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낮은 베개를 하고 심호흡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테 수영을 제일 많이 권합니다. 제일 쭉쭉 피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하. 네, 수영이 좋군요. 수영이 좋습니다. 네. 음식. 또 이제 장염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야채라든지 생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장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가공되지 않는 섬유성 식물이 좋다 이렇게 하니까 곡류,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게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육류가 이제 장의 염증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제 육식을 좀 피하는 게 척추염 자체도 이제 문제지만 이제 장염을 예방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하면 좋으냐 나쁘냐 물론 뭐 좋진 않겠죠. 근데 그 좋지 않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어떤 심혈관계 위험도 있지만 그 저희 그 염증성 척추염을 떠나서 이 디스크나 협착증도 비만하면 악화된다고 그렇죠. 임상 보고가 돼 있고요. 이제 저희 질환으로 보면 이 비만하다고 해서 염증이 증가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비만해서 염증이 증가돼서 통증이 증가하면 당연히 아프니까는 덜 드시거든요. 근데 증상 변화는 없지만 척추 강직이 증가된다고 연구 결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아프긴 한데 더 굳어진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간과하시고 그다음에 저 부분 때문에 환우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하시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실을 아시면 아마 좀 식사를 조절하시려고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연구 데이터를 제가 갖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 이거 프로바이오틱스 아닌가요? 프로바이오틱스. 네. 네 유산균, 맞습니다. 뭐 유산균. 유산균. 네. 아 이게 중요한 맞습니다. 건데. 네. 중요합니다. 아주 네. 잘하시네요. 예, 네.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가시니까. 예. 아 그래도 진실을 얘기하시죠. 왜냐하면은 네. 그래 이 우리가 장내 세균이 활동을 하고 네. 이제 안 좋은 균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좋은 균을 넣어주면 이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대단히 연구들이 많은데. 아하.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통증 조절도 안 되고 어허. 염증 조절도 안 되고 당연히 강직 효과도 없고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체 실험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더 세분한 균에 대한 어떤 종류가 더 연구가 되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제 종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환자들에게?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사람들에게는 네. 저희도 기대를 해요. 아, 기전이 이 장에서 비롯되니까 혹시 도움이 될까 해 봤는데 효과가 없다.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이 강직 척추염에는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제품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네. 앞으로는 더 개발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네. 이게 동물 실험에서는 조금 효과를 또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환우분들 대상으로 한 것은 아직까지는 효과를 못 보여서 그러게. 이제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드셔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약제와 동반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냥 이걸 맹신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이제 다른 치료를 안 하고 통증약은 내가 안 먹고 이제 이것만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게요.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흡연이 나쁜가 하는 이제 나쁠 것 같은데 나쁘겠죠. 예. 우선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강직 척추염 환우분들도 연구를 해보면 두 배 이상 심혈관계 질환이 더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통증도 증가시킨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강직도 증가시킨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아는 심혈관계 질환을 떠나서 이 질환 자체에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금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금연. 그리고 추가적으로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저하제를 사용했더니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심혈관계 위험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 먹어도 되나? 약간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얘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제 그 음주를 하면은 그 뭐 염증이 약간 줄어든다고 이런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환우분들한테 권하진 않지만 술에 대해서는 약간 긴장이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얼마나 먹는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 관객 척추염 환우분들한테 연구를 할 때 음주자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그런 건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맥주 한 잔 일주일에 근데? 와인 한 잔 아 이게 하루에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500ml죠 가혹하다 일주일에 150 저게 음주자의 기준이거든요 아, 저는 맞아요 아 저, 그래요? 저는 비음주자죠 저기 보면 네. 홍 박사님 어떠세요? 저는 저걸로는 택도 없죠 아 음주자세요? 그럼요. 예. 아유 술 못 마시면 답답한데. 네. 그러니까 저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거보다 더 드시는 분들이 확실히 안 좋구나. 어떠냐는 거죠. 근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술을 드신다고 해서 더 아프진 않아요. 오히려 오. 통증을 둔화시켜서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술을 먹으면 덜 아프다.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요. 근데 문제는 강직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막 뼈가 자라서 굳어지는군요. 그렇죠. 그 정확한 기준은 아직. 기전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나타나는 현상이 저렇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자가 안 되시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맥주는 499ml 와인은 149ml 이렇게 드시면 이야 가혹하다 예 근데 이게 진실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대로 소주는 아직 기준이 없어서 소주는 어떻게 소주는 더 뭐 한두 잔밖에 안 되겠는데요 소주도 비례하면 그러겠죠 네 야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는 비음주자입니다 네 선생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런데 네? 무슨 재미로 통과사님 만나는 재미 저 골려먹는 재미로 또 퀴즈 나오네요 또 퀴즈 나와 네. 아,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10개이기 때문에 한 개 남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치약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만병통치약 그게 가장 비싼 치약이라고 생각했죠 아, 근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네. 이유가 네. 그 치주 질환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염증이 좀 증가한다. 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강 위생이 중요하다. 저에게는 지금 관직 척추염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내 세균도 중요하지만 이제 구강에도 세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구강 위생이 이제 중요하다. 야, 그러면 열심히 양치질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스케일링이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 아 유전 이제 많이 물어보셔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했는데 우선 P17 양성인 관객 척추염이다 환우분이 그러면 이제 그 자제분한테 이제 척추 관절염 척추 관절염이라는 거는 굳어지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 염증이 생겨서 이제 허리가 아픈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경쟁에 천장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에서 있고 결국 이제 강직이 되는 경우는 1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보통 아이에게 강직이 생길 가능성은 10분의 1 정도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제가 그럼 내가 현재 이 환자라 하더라도 양성이라 하더라도 네. 내 자녀에게 강직이 올 확률은 10분의 1이다. 10분의 9는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괜찮진 않고 저렇게 통증이 있긴 한데 그래서 굳어지는 변화는 없다는 그렇다. 거죠. 네, 아플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압은 높아도 중풍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일단 걱정은 안 하듯이 중풍이 컨셉도. 오는 컨셉이 이제 10분의 1 정도라고 하는 근데 거죠. 근데 예측은 못하나요? 이 자녀가 올지 안 올지 이 확률을 미리 우선은 유전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유전이 됐느냐 B17 아니냐는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은 이제 커가면서 이제 엑스레이와 증상을 봐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전자가 유전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데 이제 마이크론 바이옴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자연분만 하는 것이 그렇죠. 좋은 균을 받는다고 해서 제왕절개를 하면은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연구를 보면 크게 관련이 없다. 그때 있어서 그냥 제왕절개 하시는 거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게 그 환우분들이 여성분들 경우에 이게 강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천장 관절이 잘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분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제왕절개를 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하셔도 된다. 야, 이거는 산모에겐 다행이네요. 불필요한 제휴식에 시달릴 필요 없다. 없다. 편하게 제왕절개 하시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대신 이제 모유수를 하면은 그 천장 관절염이 강직으로 발전하는 걸 한 절반 정도 줄인다. 꽤 큰데요. 그래서 저 부분은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왕절개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이제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하시면 된다는 거고 이제 그 B17을 아기가 갖고 있는데 이제 반복적인 감염이 있으면 조금 더 위험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예방주사를 잘 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애를 보호를 좀 잘 하시는 게 좋다. 어렸을 때 감염이라면 뭐 감기 뭐 부비동염 뭐 중이염 그렇죠. 다 포함해서요. 그렇죠. 네. 그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발생 그러니까 강직 발병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퀴즈고요. 제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네. 다섯 가지입니다. 정확한 진단. 그리고 관절 변형을 그러니까 통증도 중요하지만 관절 강직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절 외 증상으로 대장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대장 관리를 어떤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홍채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홍채 관리를 잘 하는데 반복적인 이제 운동이 우리가 충격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빛 조절이 일정하지 않고 과다하면 아무래도 걔가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명 또는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을 보면 얘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반짝반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보는 건 좋지 않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수칙이 이제 육식을 피하고 이제 소식하고 비만하지 않게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운동 과도하게 구부리지 않는 운동 그리고 이제 그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대전에서 왔는데요. 네. 대전에 유명한 것이 인삼이 있거든요. 인삼. 한국 네. 인삼 공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좀 해드리면 이제 정관장 홍삼이다. 그래서 이야, 그 대단합니다. 네. 그냥 보시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아 내가 해야 될 그 다섯 가지가 정관장 홍삼이다. 정관장 홍삼을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네. 정관장 홍삼이 강직 척추염에 좋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정관장 협찬 받은 거 아니죠? 또 오해하실라 이거. 협찬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있으면 빨리 공개를 해야 돼요. 협찬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안 받았어야 되는데. 야, 안 받았구나 아직. 네. 아니 정관장이 좋겠네. 네 아무튼 네. 정관장 홍삼을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기본 수칙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굉장히 유머 코드 뛰어나고 이 감각이 있으시네요. 네. 오늘 그 긴 시간 강연을 해주셨는데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만일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네. 환우나 가족분들 가운데 네. 나는 암운외과나 가정의학과나 뭐 이런 거보다 네. 제대로 이렇게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처럼 네. 가고 싶다. 내 주변에 어디 있나?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 그 대한 류마티스 학회 홈페이지가 있고요. 아, 있어요? 네. 대한 류마티스 학회 이제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치시면 나오고요. 거기 보면은 각 지역별 병원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제일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이 질환을 의심할 게 아니고 이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이제 되돌려 보시고 본인과 유사하다면 이제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시면 검사는 하루 만에 다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저는 우리나라 그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감각 있게 이렇게 말도 만들어 오고 방송도 잘하시고 그랬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예, 이게 저명한 분들 가끔 모셔서 하는데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아무튼 아무튼 오늘 정말 긴 시간 너무 도움되는 강연이었습니다. 네, 우리 제가 준비한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길었을 수도 있는데 네.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혹시 유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류마티스 전문의한테 진단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아주 옆에서 네.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지식이 굉장히 제가 생각하신 것보다는 월등하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뼈가 200개 맞추신 분들이 많이 없고. 아 206개라고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의학 기자가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우리 선생님 덕분에 아주 행복한 진행을 했고요. 네. 아무쪼록 현재 그 환자나 환우분들께 네.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직 척추염에 대해서 충남대 병원 류마티스 내과 우리 심승철 교수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네.